네, 다음 소식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은 휴가철을 맞아 한창 붐비 시기인데 올해는 피서객들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탓에 바닷가를 찾는 발길마저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윤두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까지 6만 명이 찾았던 경북 포항 월포 해수욕장입니다. 한낮 이곳을 찾았더니 해수욕을 즐기는 피서객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열 손가락으로 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보다 열흘 일찍 개장했는데도 방문객이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이거 다 나가야 돼. 튜브가? 네. 네. 근데 그대로 있잖아. 너무 힘들어요. 지난달까지는 비가 문제였습니다. 해수욕장이 개장한 지난달 6일부터 31일까지 포항엔 247mm가 내렸습니다. 평년 158mm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진짜 많았어요. 쳐다보면. 비 오면은 바닷가는 손님 없잖아. 아예 없죠. 장마 끝나고 장사가 좀 되려나 했는데 이번엔 더워도 너무 더운 게 문제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낮 기온은 38도. 아무리 바닷가라도 피서하기엔 너무 더웠습니다. 너무 더워지다 보니까 손님이 좀 떨어졌어요.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 게 더 시원하니까. 이제 해파리까지 극성입니다. 지난해 경북에서 해파리에 쏘였다는 신고는 6건이었습니다. 올해는 벌써 856건입니다. 눈에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니까 바다 모습이 입술 안 시켰어요. 이러면서 경북 전체 해수욕장 이용객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까지 33만 4천 명이 찾았는데 올해 28만 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가 바닷가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